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10월 15일부터 메디케어 등록과 갱신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또 시애틀 메디컬 그룹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영미 종합보험 안영미 사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15일이면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메디케어 네. 등록 갱신 신청이 됐는데 그럼 일요일부터도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네, 매년 10월 15일부터 네.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를 가지고 메디케이드 가지고 계신 분은 1년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1년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 해에 쓰실 플랜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메디케어 등록 이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몇 살부터 하나요? 네, 65세가 되시면 일반적으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 카드라는 그 카드를 받으십니다. 메디케어 카드는 A와 B가 되어 있습니다. 네, A와 B. 또 네. C도 있고 네. D도 있고 네. 아, 복잡해요. 네. A하고 B는 뭡니까? 네. 65세 이상 되시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는데 그 카드에 보면 파트 A, 파트 B라고 써 있습니다. 파트 A는 hospital이라고 적혀 있고 병원. 파트 B는 medica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요. 아픈 그거를 대비해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면 병원에 가서 침대도 쓸 거고요. 그죠. 병원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쓸 거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도 있을 거고 기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밥해주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는 게 호스피탈입니다. 그러면 내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다고 내 병이 낫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맥도 하시고 뭐 피주사도 줄 거고 약도 줄 거고 뭐 혈압도 재주실 거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사 선생님의 비용이 파트 B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돈은 파트 A로 나가는 거고 네. 또 의사 선생님의 주는 약을 포함해서 피 그런 것들은 파트 B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 메디케어 A는 병원, 네. B는 의사,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병원에 입원해서 다 나아서 퇴원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종이 쪽지를 하나 주지요. 이 종이로 약국 가서 약을 사서 드세요 하는 게 파트 네. D입니다. 그래서 네. A하고 B인 메디케어 카드와 파트 D만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무료냐? 무료가 아닙니다. 파트 B는 우리가 80%의 의사비용을 커버받기 위해서 매달 내는 프리미엄이 평균 일반적으로 한 달에 134불을 네. 소셜 시큐리티에다가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80%의 의사비용을 커버받는 것이고요. 네. 그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시애틀에서 일을 했어도 이 카드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하와이에서 일을 했어도 이 카드를 받습니다. 10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은 네. 하와이 가서도 이 카드 쓰실 수 있고 모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이 카드를 아무 의사나 한테 가지고 가면은 80%는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네. 되고 네. 내가 내는 돈은 20%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파트 C를 이제 들어야 하는지 이제 그 20%를 위해서 파트 C가 있나요? 네, 20%를 위해서 파트 C라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는 이 CMS라는 그 메디케어 정부 기관에서의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1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병원비에 80%를 대주기 위해서 혹은 입원비를 대주기 위해서 1년의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뭐 정부 예산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천문학적 숫자. 네. 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바로 지금 100불짜리가 빳빳한 게 나왔다고 치면 네. 그거를 만 100장이면은 제 손가락 두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그렇죠. 만불이에요. 그죠? 만불, 네. 그런 그 100불짜리 돈이 지구 땅바닥에서부터 네. 달나라까지 갔다가 네. 반을 오는 돈이 1년 예산이에요. 오, 네. 그 돈이 얼마냐면 제가 한 몇 주 전에 2018년도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440조 원이래요. 네. 그 돈의 두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총 예산의 두 배? 두 배가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병원비를 혜택하기 위해서 그 돈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군요. 그 돈이 순수하게 이 병원비로 가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트 A와 B가 적혀 있는 메디케어 카드와 약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시애틀에서 살다가 뉴욕에서 갔는데 병원을 갔다고 치면 거기 병원에 가면 종이 쪽지를 하나 줘요. 그래가지고 주소 적고 알러지 검사하고 나중에 뭐 돈 20% 보내면 내겠습니다 하는 사인 해요. 네. 그럼 그 종이 쪽지에 그리고 내 메디케어 카드만 있으면 나는 진찰을 받고 오는데 그 의사가 만약에 마음이 안 좋은 의사다. 그럼 그 종이 쪽지와 그 메디케어 카드를 암흑가에다가 팔아요. 돈을 받고 팔면 그 종이가 100만 불짜리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10번을 갔다고 해도 모르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없어요.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눈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누워 계시는지 치료를 그렇죠. 받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수술을 받을 것이고 네, 뭐 아무튼 널싱홈이나 그런 데 누워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 시애틀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전국으로 이 CMS라는 회사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 돈의 흐름을 다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이 그 달나라까지 갔다가 반 오는 그 돈의 평균 28%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 돈이 정정당당하게 우리 노인분들의 건강비용으로 쓰이면 괜찮은데 그 도둑 맞는 돈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같으면 워싱턴주에 있는 여러 기존에 있는 인슈런스 회사 대표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혜택과 똑같거나가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나 어느 이제 인슈런스 회사가 지금부터 개입을 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가 주는 혜택과 똑같거나 좋거나 하는 좋은 더 좋은 베네핏이 있는 플랜을 개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의 멤버가 너희 플랜에 가입을 할 때마다 정부에서 도둑 맞는 돈의 일부를 보조를 해줄게.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 명이 가입을 하면 거의 8천만 불이에요. 그런 돈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 플랜에서는 더 좋은 어디다 투자도 해서 운영도 낼 거고 더 좋은 플랜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그 플랜의 주치의를 정하는 조건이에요. 그게 파트 C예요. 주치의를 정하는 조건으로 그 플랜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메디케어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엑스트라 혜택 여지껏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치과 안과, 뭐 오브 더 카운터, 택시 서비스, 그리고 의사한테 갈 때 코페이가 없대던가 하는 여러 가지 나한테 좋은 더 좋은 베네핏을 이런 인슈런스 회사들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인슈런스 회사를 어떤 인슈런스 회사를 선택을 할 건가는 내 그렇죠. 나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좋은 어떤 인슈런스 회사가 더 좋은 플랜을 선보이는지는 각각 갖고 계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플랜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뭐 몇 년 전이 아니죠.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요. 달나라에서 반까지 갔다 오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이제 미래에는 필요할 텐데. 그렇죠. 수명이 또 늘었잖아요. 네. 수명도.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아프면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 보면 오케이 이제부터는 노인분들을 아프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하자. 그죠? 네. 네. 하루 병원에 누워 계시면 거죠. 그죠? 네. 누워 계시면 병원비가 들어가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돈을 쓰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자. 그런 취지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서울 메디컬 그룹이라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네. 그래갖고 여지껏이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을 보시는데 굉장히 바쁘세요. 의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에 소속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가보면은 내가 가면은 10명이 기다리거나 나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5분, 10분 정도밖에 할애를 못 하세요. 그러게 말해. 네, 의사 선생님이 뭐 피 검사한 거 차트 읽어주기 바쁘시고 다음에 프리스크립션 써주는 거 바쁘시고 나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내 허리를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서울 메디컬 그룹이라는 시애틀 메디컬 그룹이라는 그룹이 우리 시애틀에 생겼고요. 다른 나라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뭐 아이오라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인슈런스 회사에서는 콘체르토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비슷한 건강을 미리미리 지키자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서울 메디컬 그룹은 의사 선생님한테 베이직으로 요구를 합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적어도 20분 이상 환자분이 하나 오면은 그분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문을 딱 잠궈서 20분 내지 30분을 두 분만 앉아서 서로 얼굴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건강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울 메디컬 크네요. 서울 메디컬 그룹은 나라의 지원을 받겠지만 그런데 서울 메디컬 그룹이 보험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험회사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휴마나라는 회사하고만 연결이 지었어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8월 달에 생겼거든요. 이제 베이비예요. 지금 10월인데 두 달이 됐는데 아직 두 달이 8월, 9월, 두 달이 조금 넘었죠? 이제 베이비라서 네트워크가 현재는 한국 주치의 선생님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모임이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영입을 해서 그룹이 커져서 파워가 커지면 우리들이 운동하는 시설을 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뭐 보험회사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휴마나라는 회사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은 건데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회사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인슈런스 회사들에서 이 그룹이 뭐지? 우리는 이 그룹을 위해서 뭘 더 좋은 거를 주지? 하고 그런 것들을 베네핏을 우리가 이제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메디케어에서 주지 않는 베네핏을 우리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의 힘을 길러가지고 서울 메디컬 그룹이라는 거에 가입을 하셔서 힘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입을 한다고 뇌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금방 케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휴마나에서 주는 많은 베네핏들이 있어요. 운동 가는 것도 무료로 가고 한의원한테 가실 수 있는 베네핏도 있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아프다. 내 스페셜리스트가 나는 스페셜리스트한테 3명한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 파트 C는 네트워크로 가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네. 파트 C를 갖는다는 의미는 주치의를 정한다는 의미이고 그 파트 C의 플랜에 따라서 그 플랜이 주치의가 리퍼럴을 해서 스페셜리스트한테 가고 리퍼럴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스페셜리스트가 이 휴마나 네트워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는 지금 네트워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700분의 스페셜리스트가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의가 1,700.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 그룹이 커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동안 플랜을 선택을 하시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플랜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돼요. 네. 네, 아무리 내가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내가 선호하는 그 스페셜리스트가 휴마나를 억셉트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보험 에이전트 건강 보험 에이전트를 꼭 만나서 사전에 네. 이제 이렇게 자기 상황하고 그렇죠.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한테 전혀 불이 운동 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현재 내가 치료받고 있는 상황을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시즈널 에이전트도 있기는 한데 그러지 마시고 1년 내내 컨택이 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서 네. 이제는 노인분들도요. 뭐 앞으로 30년, 40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하고 맞는 에이전트를 만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죠. 네. 내년에는 내가 뭐 수술을 할 계획인데 어떤 수술들은 계획되지 않은 수술이 있기는 하지만 뭐 액시던트라든가 무슨 사고를 금방 당했다던가 하는 수술들은 계획되지 않은 수술이지만 계획된 수술들 뭐 예를 들어서 녹내장 수술을 하는데 바로 내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나 녹내장 수술을 한다던가 보청기가 필요하다던가 뭐 허리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계획된 수술들은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좋은 플랜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파트 C에서 받고 있는 베이직 베네핏 중에 가장 큰 게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라고 1년에 6,700불 이상은 들지 않는 그런 플랜이에요. 입원을 하면 하루에 450불, 뭐 수술을 받으면 20%를 내가 내는 돈이 6,700불을 넘지 않아요. 그 내가 내는 20% 중에서 네. 그런데 나는 50불을 내더라도 내 돈을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으면 그런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는 항상 한 명쯤은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뭐 충분히 설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에이전트는 뭐 별도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건강보험 에이전트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 정부가 파트 C 플랜 그 회사들을 불러서 너희가 우리하고 똑같거나 좋거나 하는 플랜을 더 좋은 베네핏을 해서 우리 65세 이상 이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알려가지고 네. 그분들이 자기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럼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죠? 어떤 플랜이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공부를 하고 그 내년도의 플랜도 다 공부를 해서 라이센스, 서티파이드 라이센스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들한테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 보험회사를 선택한 분도요. 이렇게 매년 좀 보험회사 그 규정이 좀 바뀌거나 네. 베네핏이 좀 바뀔 수 있기 그럼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면 네. 뭐 피트니스 센터를 난 이용하고 싶은데 그건 어느 보험인지 침을 맞을 수 있는 맞고 싶은데 그건 어디를 할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것 등 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고 주치의는 네. 또 누군가 나는 네. 이 주치의를 하고 싶은데 이 보험에 이 주치의가 들어있나 뭐 이런 것도 협의하려면 일일이 컴퓨터 들어가서 좀 찾기 힘드시고 에이전트를 만나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꼭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귀를 닫고 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니고 교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 보면은 제가 메디케어 어떤 거 갖고 계신지 그리고 병원에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가시는지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움켜 주시고 나는 우리 며느리가 다 해 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네. 물론 그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하는 게 에이전트를 만날 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네.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혼자 그러네. 가시면 결정을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혹시 이 에이전트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건지 의심이 많으세요. 아. 의심이 많으시고 또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랑 상담하러 가실 때에는 나 그 의견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가까운 젊은 사람하고 같이 가시면 우리 이제 얘기를 하면 어디 정부 정세가 어떻고 우리의 흐름은 어떻고 네.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자예요. 네. 특히 허즈번 앤 와이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같이 살아계시면 괜찮아요. 근데 두 분 중에 누군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남은 한 분은 갑자기 말 수도 없어지고 더 아플 확률이 많으신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건강을 더 잃으시고 하는데 말이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하면은 치매도 걸리고 그쵸?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내가 아프다고 매일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오래 사셔야 되니까 건강을 지키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밖에 네.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오늘 얘기한 건 파트 C였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서플리먼트라는 것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는 그런 도움을 받을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런 네. 것들 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나 상황에 맞는 나의 가장 쾌적한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분 혼자 살아도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들에서는 우리도 아마 서울 메디컬 그룹을 통해서 한국 관도 세워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제 희망인데 아마 이거는 파스블이에요. 그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메디컬 센터가 아니에요. 병원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병원이 아니지만 두 명의 의사가 상주를 하고 트레이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이오라라는 데에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플랜이에요. 그 아이오라도 휴마나를 통해서 그런 플랜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94살 드신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거기 장소를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24가지의 약을 들고 계셨대요. 네. 근데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고 건강하게 활동을 하면서 약을 8개로 줄이셨대요. 우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을 지키자는 뜻이니까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네. 제가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양미 보험으로 연락을 하려면 전화번호 좀 뭐 메모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십시오. 네, 제 전화번호는 425-791-0638 아니면 253-778-3974입니다. 네, 북부지역에서 하실 분들은 425-791-0638 425-791-0638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남쪽 지역에서 하실 분들은 253-778-3974, 778-3974 안영미보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디케어도 물론 등록이나 갱신 등록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 시애틀 메디케어 그룹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그 휴마나라는 플랜을 가입을 하면 현재는 네. 그 시애틀 메디컬 그룹이 휴마나와만 그 어플리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서울 메디컬 그룹에 있는 주치의를 선택을 하시면 네. 휴마나라는 플랜을 통해서 주치의를 선택을 하시면 서울 메디컬 그룹을 가지시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서울 메디컬 그룹으로 오면은 5분밖에 안 보든 나를 20분, 30분 같이 건강에 대해서 대화도 해주실 거고 예약 없이 갑자기 나 갑자기 가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뭐 4시다 네. 그래도 오셔도 의사 선생님들이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여러 가지 베네핏도 많고 서울 메디컬 그룹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일단은 15일부터 이번 주 1월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뭐 장애자들, 메디케어 등록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미 하신 분도 매년 한 번씩 갱신할 수 있으니까 네. 이 기간 중에 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에 따라 다 상황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직접 보험 전문인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안현미 보험의 연락처는 425-791-0638 또는 253-778-397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